역사는 아주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문제도 있는데요. 인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디오 카메라는커녕 카메라도 몰랐으며 스마트폰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는 대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연구하고 해명해야 하는데 수수께끼는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오늘 토픽에서는 그런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백공산 쇠파이프. 1996년 중국 백공산과 탁소호 옆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단단한 바위 속에서 구경이 다른 파이프가 몇 개나 튀어나와 있던 것인데요. 화학 분석 결과 철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거의 수도 공급 시스템 같아 보이는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분석 결과 이 쇠파이프는 무려 5000년도 더 된 것이었어요. 고대인에 관한 온갖 신화를 주창하는 여론이 일었지만 한편으로 과학자들은 크게 놀랐답니다. 5000년 전 중국에서는 아직 철을 녹일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백공산의 쇠파이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인 걸까요? 혹시 외계인? 최종적으로 과학자는 어느 정도 그럴듯한 설명에 도달했습니다. 이 쇠파이프는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나무 뿌리였다는 것이죠. 뿌리는 수천 년 동안 이 지역 특유의 철분이 풍부한 지하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철이 갑옷처럼 뿌리 주변을 감싼 것이죠. 나무 자체는 곧 썩거나 탄화하여 지하수에 의해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쇠파이프가 형성되었고 이 말대로라면 구경이 다른 것도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 모두가 납득한 것은 아닌데요.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계인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말이죠. 사실 과학자들은 미지의 고대 문명 흔적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백공산의 파이프 역시 그런 문명의 산물이라 생각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오라린다 연대기. 1867년 코르넬리우스 오베르 데 린데는 프리슬란트의 도서관 사서인 에르코 프레이스에게 미지의 고대 사본을 보냈습니다. 린데의 말에 의하면 이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언어는 린데에게는 수수께끼 투성이었지만 언뜻 보았을 때 어떤 보물을 나타내는 암호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실제로는 더 흥미로운 것이었어요. 사본은 프리슬란트라는 네덜란드와 독일에 있는 지역 방언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고대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아틀랜드라는 이름으로 아틀란티스 대륙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물론 북서유럽에 존재했다는 민족의 어머니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지배되었던 여성 중심 문명에 대해서도 적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굉장한 흥미를 보이며 이를 오라린다 연대기라고 불렀는데 자세히 조사한 결과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페이크였다는 사실이죠. 일부러 종이가 오래되어 보이도록 가공되었다는 점, 게르만족의 룬 문자와 비슷하지만 라틴 문자로 쓰여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이 연대기가 진실이라 호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헤르만 빌트라는 인물로 악명 높은 아넨에르베의 창설 멤버이자 초대 총재였어요. 독일 제3국 서구에 이 연대기의 오름을 증명하는 문서라도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나치가 사람들의 눈에 닿지 못하도록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칸바로의 공룡토. 1944년 7월 아마추어 고고학자 발데마르 율루트는 멕시코의 아칸바로라는 마을 근처에서 고대 추피쿠아로 문화에 속하는 것이라 추정되는 점토토우를 발견했습니다. 현지 마을 사람들이 비슷한 물건을 많이 갖고 있었기에 율루트는 그것을 한 번에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무려 3만 3천 점에 달하는 컬렉션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모습이 공룡과 닮아 있다는 점이에요.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한 생물인데 고대인들이 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칸바로의 공룡 토우는 현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비교적 최근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것도 겨우 몇십 년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특이한 외국인이 소품 자파를 구입하는 걸 보고 비즈니스에 눈을 뜬 사람들이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있습니다. 학자의 시점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룡은 생각보다 이곳 중앙아메리카에서 오래 살았던 걸까요? 단순한 이야기로는 흥미롭지만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파리 레이스의 지도. 1465년부터 1555년에 걸쳐 아흐메드 무이띤 피리, 다른 이름으로 피리 레이스라 불리는 사람이 오스만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는 해군 제독이자 뛰어난 지리학자였어요. 당시 오스만 제국은 세계에서 매우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으며 그 영토는 무려 3개의 대륙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덕분에 피리 레이스는 탐험에서 돈 문제나 자재 부족 등으로 곤란을 겪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지도 조각인데 이는 아마도 1513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는 남미나 서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의 해안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치고는 상당히 정확했는데 유일한 오류라고 한다면 남미와 남극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점은 그가 남극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한 과학자에 의하면 퀸모드 랜드라고 하는 남극 지역의 용곽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얼음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피리 레이스는 유럽과 아랍, 고대의 지도를 참고로 했으며 꼼꼼하게 출처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지도가 정확한 것은 오스만 제국 해군 제독의 완벽주의 결과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피리 레이스나 출처 지도를 제작한 사람이 남극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답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뱃사람들의 횡포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실수로 남미의 해안선을 동쪽으로 심하게 틀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남극 대륙을 그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피리 레이스나 다른 오스만 제국 탐험가가 남극에 발을 들여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도의 정확성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유사 이전의 스프링. 오래된 지층에서 스프링이나 볼트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세계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에서의 발견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캄차카 반도에서 발굴된 자동차 부품이 4억 년 전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세계의 가십지는 득달같이 이 뉴스에 달려들었습니다. 공룡은커녕 최초로 육지에 올라간 척추동물보다도 먼저 탄생했을지도 모르는 수레가 발견된 것입니다. 과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실은 이러한 스프링이나 부품은 100% 자연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바다 유리예요. 아주 오래되고 위대한 역사를 가진 존재이긴 합니다. 오르도비스기 초기부터 이미 지구상에 있었으니까요. 석화한 바다 유리의 일부분은 진짜 볼트나 스프링처럼 보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100% 확신할 수는 없죠. 마티 맥플라이 같은 사람이 들로리언을 타고 정말 오르도비스기로 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세계 거인의 흔적. 마지막 수수께끼는 거인의 흔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사진과 같은 거인의 발자국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은 신의 발자국이라는 것으로 엔다라라는 신전에 있습니다. 이 사원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에도 다룬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발자국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고대 석공들의 작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위를 오목하게 파내서 발자국처럼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석기시대 인간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만든 걸까요? 아마도 현지인들의 이정표 역할을 했던 것도 같고요. 혹은 어떠한 의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이국적인 의식이나 신앙도 당시라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설명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의 말대로 정말 거인이 남긴 발자국이라면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상상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재미있게 보셨나요? 세계에는 많은 수수께끼가 있고 역사에는 많은 공백이 존재합니다. 공백이 너무 많아서 다 메우는 것보다는 아는 것을 영원히 포기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공백을 페이크나 공상이라는 잡동사니로 메우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항상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